최근 미국 앤마트 트레이더스 조에서 한국의 김밥이 입고가 되자마자 분절되는 사태가 벌어지며 미국 틱톡과 SNS에서 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김밥이 미국 마트에서 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에는 한류 바람과 함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인기도 한몫하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음식 블로거이자 디지털 크리에이터인 사라 안의 틱톡 영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트레이더스 조에서 구매한 냉동 김밥을 먹어보고는 맛이 괜찮다는 후기와 함께 어릴 적 김밥으로 인해 겪었던 인종차별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에 올린 다른 영상은 김밥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일 매진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죠. 이건 한국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소비까지 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돼요. 김밥, 한국에서는 어릴 적 소풍을 갈 때 어머니가 새벽 일찍 일어나 말아주던 추억이 깃든 음식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게 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이죠. 하지만 과거 미국 이민 2세들에게 김밥은 이름도 위치도 모르는 국가의 괴상한 음식으로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POP을 선두로 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김밥은 이제 더 이상 괴상한 음식, 낯선 국가의 이상한 음식이 아니라 너도 나도 먹어보고 싶은 트렌디한 음식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나 이민 2세들에게 좋은 일이자 한식 세계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한식들이 인기를 얻어가고 좋은 평가와 함께 한식의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창동 순두부찌개, 한국식 치킨과 핫도그, 콘치즈, 김밥, 떡볶이, 컵밥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지도를 쌓으면서 세계인의 입맛과 사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식의 인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들은 대부분 길거리 음식이거나 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대중적인 음식들이죠. 자칫하면 한식은 저렴하고 싸구려 음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무슨 음식으로 사대주의, 선민 사상을 대입하려 하냐고 화를 낼 수가 있지만 한식이란 음식 카테고리가 진귀하고 고급진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앞서 말한 크리에이터 사라 안은 과연 김밥 때문에 놀림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한식을 전문으로 하는 셰프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요리가 싸구려 취급을 받길 원할까요? 몇 년 전부터 한식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셰프들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조금씩 맺고 있는데요. 뉴욕 고급 식당가를 벌벌 떨게 만드는 뉴욕타임스의 음식평론가 피트 웰스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식이 고급 프랑스 식당의 독주를 위협할 정도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시 미슐랭 식당 72곳 중 9곳이 한식당이었고 72개 미슐랭 스타 식당 중 2스타를 받은 곳은 12곳. 그 중에서 한식당이 2곳이 포함되었을 만큼 고급 한식이 뉴욕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아토미스를 시작으로 새로 오픈한 나로 레스토랑의 박정현 셰프가 있습니다. 현대성과 전통에서 벗어난 한국의 고급 레스토랑이 국내외 다른 레스토랑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 일식당들은 일본 문화의 사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식당은 온전히 뉴욕 레스토랑입니다. 나로는 한국 전통 요리에서 새로운 마법을 발견했습니다. 인종의 멜팅팟이라 불리는 미국,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뉴욕에서 일본의 적체성과 일본의 고지스러운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식당에 담아 너희와는 다르다고 분명한 선을 긋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식당과 한국이란 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는 변화와 새로움을 적극 받아들이고 세계인의 기준에 맞춰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
뉴욕의 일원으로 스며들고 있는 한 식당. 이런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성향 차이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보여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실제로 뉴욕의 일식당은 일본 문화의 상당 부분을 인테리어에 방향하고 음식의 맛과 형태, 식기 등을 최대한 일본풍으로 꾸며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반면 고급 한식당의 경우 거창하게 한상 차림을 내놓는 한국의 문화와 달리 서양의 코스 요리에 맞춰 요리를 세분화하여 차례로 선보이며 요리의 맛과 음식의 형태, 사용하는 식기 역시 한식이라기보다는 퓨전 요리에 가깝게 재현해내어 손님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맛의 근본은 한식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먹어봐도 퓨전 요리보다는 맛있는 한식을 먹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한식 레스토랑보다 고급 일식 레스토랑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식사 현장 영향력은 일식 레스토랑의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영향력,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척들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맨해튼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한류와 한식 바람을 일찍 눈치채고 한식당 2점 영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와 박정은 대표가 새로운 레스토랑 나로를 오픈한 것 역시 록펠러 센터가 입점을 해달라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록펠러 센터가 한 식당을 입점시키자 뉴욕 AT&T 빌딩도 리노베이션을 진행하면서 미슐랭 한 식당 꽃에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계 펀드 투자를 받아 세계 층에 걸쳐 기념비적인 한 식당이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한식은 과거 냄새나는 음식, 남들은 안 먹는 징그럽고 특이한 식재료, 그저 맵기만한 음식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K-POP과 K-드라마로 인해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이상한 식감이라며 기피하던 떡볶이가 어느새 CNN 선정,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베스트 7에 오르는가 하면 영화를 보다가 토하고 기절까지 했다는 올드보이 속 산낙지 먹방은 한국 여행에서 먹어봐야 할 도전 혹은 이색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라면 콧대 높은 프랑스의 셰프들 역시 한식이 가진 가치와 의미, 맛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식도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앞으로 한식이 더 높은 수준, 더 고급진 음식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한식이 진귀한 음식으로 이식되어 과거 살아 아니 겪었던 인종차별, 놀림을 받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즐기고 한식을 배우고 한식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